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한번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생각을 해볼까요? 신인규 위원장, 네. 탄핵 연대를 고리로,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보자. 파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정치적 영향은 꽤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저의 입장은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두 번 경험을 했는데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이 있는 거고 정확하게. 그리고 탄핵을 의결해서 파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심리적인 탄핵이다.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탈당까지 한 마당에서는 충분히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과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저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전략 전술이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끝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것은 저는 이건 매우 우려스럽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결사체를 만들 때도 어떠한 반윤이라고 하는 이런 안티테제를 가지고서 새 시대를 열겠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내걸 때 그 가치에 저는 국민들이 반응한다라고 보고요. 탄핵에 대해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정치인들이 먼저 탄핵 여론을 조성시켰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탄핵의 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득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인용이 됐는데 당시에는 민심이 먼저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은 끝까지 안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도 8대 0으로 파면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실제로 탄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효적인 저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 뭐 아까 석탄당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하나의 민심의 부분으로서 저는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정치 세력과 교체에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김철근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연대의 고리로 탄핵을 건다. 그걸로 총선을 치른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하면서 민주당이 후퇴하면 결국은 한나라당이 된다.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게 정치부장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탄핵 논의가 됐고 실제 국회가 탄핵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역풍이 불었던 건데 당시에 열린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20% 후반 또는 30% 초반대 정도 같았는데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문제가 노무현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사실상 정부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수준 상황 이런 정도로 저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탄핵을 고리로 건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이른바 친윤 일색의 정당의 의석수가 100석이 안 된, 제가 보기엔 내일 선거한다면 국민의힘은 100석이 안 됩니다. 92, 3석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럼 이른바 그 정당으로는 탄핵 저지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거부권을 지킬 수도 없는 이런 구조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치 그것을 정치권이 연대를 해서 미리 그 연합을 하고 간다. 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역풍을 거꾸로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평가에 대한 심판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 견인하고 강제하고 할지 그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전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두 분이 신인규 변호사 우리 또 그 김철근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빅텐트 안에서 선거를 치른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우리 그 신인규 지금 창준위원장 같은 분을 충분히 포용해서 아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보수정당 안에서도 이런 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이 충분히 정치를 개혁할 수 있고 혁신적 아젠다를 국민들에 내고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당연히 탄핵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윤핵관 중심으로 금핵관으로 간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질주를 하고 개혁신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인규 변호사도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면 아, 탄핵 내건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탄핵을 걸고 총선을 치르느냐 마느냐고 하는 야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국정운영의 방식을 이렇게 가고 민생은 도탄됐죠. 경제는 파탄됐죠. 정치는 사망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가겠다고 하는데 탄핵 없이 그냥 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안아내면 모를까 이분들과 같이 안 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탄핵이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 보통 명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정계환 대표님의 의견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 사망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설적으로 참 비극적인 이런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는 그 상황을 초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 끌어내릴 방법만 있다 그러면은 저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 현실은 또 현실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라고 하니까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상민 장관의 사례처럼 또 복귀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정치인들은 좀 더 책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저도 민심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 이름도 저 민심동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DJ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심보다 반보만 앞서라고 했거든요. 민심보다 10보를 앞서기 시작하거나 5보를 앞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감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김용민 의원이 뭐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최고도의 압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제도고 이것을 무슨 물리적 폭력으로 뒤엎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전술 전략들을 잘 고민할 책임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탄핵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민심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총선 전략으로 탄핵을 발의해놓고 모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탄핵을 못하는 것보다는 더 지혜롭게 해서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진걸 소장 의견 들어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 제가 대변인이어가지고 네. 그 탄핵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신규 변호사님의 지적에 맞습니다. 결국은 제도 정치 내에 어떤 정변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심의 거대한 폭발이 제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제가 집회할 때 가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이제 전 당원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던 건데 저희들 고민도 밖에서 탄핵을 외치고 퇴진 운동을 하는 분을 만나보면 그때는 여론의 한 7, 80% 정도가 일관되게 지지를 했거든요, 탄핵을. 근데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 관련 여론조사는 정권이 무서워서인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KBC가 한번 한 거에 한 55% 근접하게 탄핵 찬성 여론이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50에서 55% 정도 찬성으로는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아주 비상한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려면 실제 국민의 7, 80% 정도의 동의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깊습니다. 그런데 제도 야당의 고민은 더 깊겠죠. 그래서 탄핵을 할 힘을 실어달라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이나 퇴진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때 그 부분으로 지지를 받겠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술인데 탄핵만으로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죠.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 교통패스 3만 원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행사를 봤는데 뭐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하지도 않고 정치도 엉망이고 나라도 망치고 있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실어달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도 정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저기 방안이 아닐까 저도는 고민해 봅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그 소수 진보 야당들은 탄핵을 정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호응해서 실제 탄핵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민영배 의원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민당 내나 국회 안에 한 50명 정도가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고 추정이 된다는데 그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전 안 되겠죠.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총선 때 국민적 어떤 호응이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정권 말이 되면 정권 내부의 은밀한 그 비리들이 이제 폭로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도 최순실의 여러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도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벌써 이제 처가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양평 고속도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광역자치단체하고도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총선 앞두고 유력자들하고 연관된 여러 투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권력 내부의 문제들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부분이 뭐라도 하나 나오는 상황이 된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이건 완전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도 무마가 된다? 이건 무마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전부 다 그 어찌 보면 뇌피셜에 가깝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인사를 추천해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추천하고 경제는 엉망인데 외국이나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맞냐 이런 정도의 그건 가 있지만 국가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어떤 무슨 부정부패 거대한 부정부패의 일단이라도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을 전면적으로 걸어서 공세를 하는 게 오히려 그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는 이런 예.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요 두 분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저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이 좀 신중하게 생각이 된 이유가 이게 어렵게 읽어낸 직선제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고 보기 싫어도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통령을 정치인들끼리 끌어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 탄핵의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는 게 민주국가 원래 맞는 건데요. 저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공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뭐 체리따봉 문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진짜 심각하구나를 느끼면서 여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안진벌 소장님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을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좀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느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요. 자,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인수위 시절에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기획되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 탄핵감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되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나오더라도 또 가짜뉴스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또 어떤 사안은 의도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해버리지 않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거 법리적으로 따져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탄핵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보필을 하고 있지 않다. 워낙에 사적 비리나 권력 사유화가 심하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뭐 범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이 사실상 국정농단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면서도 밖에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 탄핵 추진한 게 그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들에 대한 수사 방해 건이 들어있거든요. 헌터 바이든에 대한.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후 수사하는 경찰을 침식에 불렀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계속 교체되더니 결국 완전히 봐주기 기소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일부 죄를 추가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빠져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막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게 지금 계속 흘러나오니까 아 그건 정말 박지원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했구나. 구체적으로 직권남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거기에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거기는 취임 전 일도 아니고 취임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그 부부 일가로 일가의 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가 휘었고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과정이 지금 세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곧 뭐 내부에서 폭로자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주 심각한 탄핵세가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잔고 조작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됐는데 아예 수사조차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도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최종 결정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십니다. 7, 80%의 공감 정도가 없으면 탄핵이 실제 쉽게 예. 추진되기 쉽지 않죠. 자, 밖에서 저희들은 투쟁을 열심히 하겠지만요. 예.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할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0% 가까운 부정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를 해보면요. 60%라고 하면 뭐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제적 300석 가운데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3분의 2면 66%가 넘지 않습니까? 66%가 넘는다. 그리고 60%가 가깝다. 60%를 넘었다. 이것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모인다면 굳이 탄핵 발의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개헌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데 그걸 미리 탄핵을 발의해놓은 상태로 치르는 것과 그렇게 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치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가는 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60% 가까이 되고 긍정이 3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 지지율대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볼까요? NBS 지표조사죠. 전국 지표조사 발표가 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상당히 전국 지표조사니까 표본이 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압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 MBS 지표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이 44%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얼마냐? 44%입니다.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동률로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놓고 총선에 대입을 해보면 150대 1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탄핵을 하고 싶어도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눈길을 좀 끄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마음이 있다라는 여론이 21%나 나왔습니다. 아직 신당 창당도 안 했는데 20%가 넘게 나오는 것, 이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여당을 지원해 줘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44대 44 공통이 나왔다는 것.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4%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27%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일단은 참고해야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장님, 무조건 큰 소리만 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결과를 보면 바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적 평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르게 저는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국힘 믿을 수 없다 쪽이 확실히 많은데 그러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청년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가서 뭔가 국민의힘을 개혁하면 좋겠다는 또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총선은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기성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재 조건에서 유불리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거가 이제 치러집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봤을 때 그 이전까지는 자 한 5% 전후의 차이만 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7% 이상 포인트의 차이가 났는데 그게 뭐냐? 결국 숨어있는 민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총선 국면에서 인물 대결로 갔는데 국민의힘이 개혁공천에 실패한다거나 또는 지금 빅텐트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국힘에서 그 혁신의 동력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몰패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혁신과 개혁공천으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의 판에서는 그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 저는 국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총선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법률적인 부분을 네.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2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총선에서가 범야권이죠. 왜 2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요. 세 가지인데요.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제적 3분의 2가 필요해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출석의 3분의 2니까 이것도 거의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출석한다 쳤을 때. 마지막으로 개헌할 때 국회에서 넘어야 될 관문이 제적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200석이라는 숫자가 초다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조사 보시면요. 저는 저 표심이 국민의 민심이 정확히 읽히거든요. 민심 동행이 뜻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한다. 끌어내리는 거 포함해서 다 심판 검토해라. 동시에 야권도 교체해라예요. 그러니까 야권도 교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심판할 수 있는 묘안이 뭐냐. 지금 그걸 국민들은 고민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조사들이 뒤섞여 나오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결국 국민의힘은 산업화의 잔재고요. 민주당은 민주화의 잔재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열어갈 시대의 정신을 아무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동행에서 제가 다원화라는 시대 가치를 제안을 드렸고요. 이런 뭐 다원화가 됐든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도 이제 신당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시대 정신을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선택해서 바꾸자라는 게 저는 민심의 뜻으로 보이고요. 그걸 좀 더 첨언하자면은
현재의 기득권 구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라라는 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 저 이번 여론조사는 아주 심각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 시점을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무사안일, 그게 일부겠지만 실언들에 대한 비평도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기간을 보니까요. 근데 그 11월 22일 YTN 조사에 가면요. YTN이 대대적으로 조사해놓고 이게 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에 30%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3분의 2 부정 66%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도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좀 여론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민심이 요동친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번 그 4기간 지표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안으로서 민주당이나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느 조사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이번에는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오차범위도 국민의힘이 진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말 참 망신이고 진짜 대혁신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발 마흔이나 실현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현수막 같은 것도 걸지 말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잘못한 것만 제대로 짚고 그다음에 국민항쟁한다면서요. 그럼 힘있게 싸워야죠. 왜 도대체 대표 단식한 다음에 집회 한 번 안 합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정말 많은 이슈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민생 이슈에 있어서도 청년 패스 3만 원 도입하겠다. 교통 패스. 좋았어요. 근데 국민들은요. 청년만 3만 원 도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국민들은 5만 원 패스 도입한다고 설명을 했던데 청년과 국민을 처음부터 패키지로 딱 해서 입체적으로 제대로 그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지금 고물값, 고유값,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신경 안 쓰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별로 혁신도 안 하는 것 같고 민생 이슈에 대해서 별로 대응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니들도 한번 지지할 수 없다. 한번 민심 회초 맞아라.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일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건 투표입니다. 투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48.5%의 투표율에 17.15% 차이였습니다. 이게 총선 투표율 보통 65% 내외로 환산하면 25% 이상 지는 겁니다. 이건 뭐 명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조작됐다 어쨌다 말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혀 그건 뭐 근거 없는 얘기고 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읽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자만하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을 높여서 친명만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순간 역풍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변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고요. 야당은 보다 전투적이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공천할 수 있느냐 친명 비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쪽이 결국 민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일 선거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이다. 백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국민이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였습니다. 전두환이 물러나고 그때는 무조건 민주화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사실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쳤다면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 군사독재가 서슬퍼를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는데 그때 무조건 문민정부, 민주화정부가 들어서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군사독재 정권이 5년간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늦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민심들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당이든지 국민의 냉엄한 심판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들여다보고 총선 전략 세워야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았고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 가지고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주말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픽스몰 소개를 좀 하고 마칠까요? 방어회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도 자연산 제철 방어. 이번에 우리 스픽스몰에서 자신에게 추천하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많이 하시고요. 또 달팽이 크림도 내일까지만 특별 할인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스픽스몰 제품들 있죠. 광화문 살롱에서 만드는 쿠키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기 좋고 연말에 선물하시기도 좋습니다. 또 술편한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이런 상품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구독 권유 많이 해서 100만 정어리 때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